게시먼들, 문소리, 왼쪽, 박형식, CGV 아트하우스 제공, 서울는 연합뉴스, 조재영 기자는. 문소리와 박형식이 영화, 게시먼들에 캐스팅됐다고 배급사 CGV 아트하우스가 9일 밝혔다. 게시먼들은 2008년 국내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작품. 첫 국민참여재판에 어쩌다 배심원이 된 보통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다. 문소리는 국민참여재판을 이끄는 강단 있는 재판장 김준검 역을 맡았다. 박형식은 사업성패가 달린 날 생각지도 못하게 마지막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하게 된 권나무 역으로 출연한다. 드라마, 슈츠, 힘센 여자 도봉순 등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박형식은 이 영화로 스크린에 처음 도전한다. 이외에 배우 백수장, 김미경, 윤경호, 서정연, 조한철, 조수양 등이 배심원으로 합류했다. 홍승환 감독의 데뷔작으로 지난 7일 첫 촬영에 돌입했다. FUSIONJC@YNA.CO.KR 2018년 7월 9일 9시 29분 송고.